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이 경상남도에 또 다른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자 경상남도가 직접 편성하면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전국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울산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을 세입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대신 도교육청에 줄 법정 전출금에서 그만큼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다른 용도로 편성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예산 문제로 마찰을 빚기보다 정부가 해결하도록 양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좀 더 마련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사업은 정부가 여성 잠재력 확대와 출산 장려를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교육청도 정부가 나서 해결하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인사이드 분석이었습니다.